만화 추경 초과시켰어. 그럼 진리 탐구하고 사회봉사는 동성애야, 이질이야? 이질.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다원아. 이건 여러분들 특정 출판사에서 구급공무원 수험설 발간을 목표로 설정해서, 근데 또 하나 설정 추구해서 7급공무원 자체를 추가시켰어. 그럼 어느 정도 동정을 띄어 안 띄어? 띄죠. 이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뭐라 그러냐? 질적 변동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질적 변동이란 말을 쓰고 하단을 양적 변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적 변동, 양적 변동. 알았어요? 또 하나, 요 목표에, 여기 보자. 확대는 목표의 성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목표에 확대 들어가. 상향 조정. 자, 무슨 말인가 보자.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16강 목표를 설정했다. 중간에 8강으로 바꿨어. 그럼 8강으로 바꾼 목표의 범위가 확대가 된게안된 게야? 된 거죠. 8강 안에 16강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바로 뭐다? 목표에 확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놈하고, 여러분들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확대하고, 승계하고도 구분해야 돼. 승계는 본래 목표를, 여기 보자. 완결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승계고, 요쪽에 확대. 요놈은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도중 플러스 알파야. 저좀 전에 얘기했죠.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16강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중간에 상대팀의 전력 약화, 우리 팀의 기량 향상 때문에 중간에 8강으로 바꿨어. 그럼 달성도 좀 바꾼 거지. 이건 확대야. 여러분 뭐냐? 한국은 16강 목표를 이번에 달성했어. 완결이죠? 다음번 목표 8강.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승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좀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43페이지. 자, 쪽날개 잠깐 봐봐. 쪽날개. 목표의 승계는 목표 달성 완결 이후에 등장하며 목표의 확대는 달성 도중 등장한다. 그런 말 나와 나와 나오죠? 143페이지 쪽날개 보라 그랬어요. 쪽날개 그 표냐? 자, 그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 144페이지 맨 위에 쪽날개가 여러분 옆에 여분 143페이지 오른쪽 쪽날개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읽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목표의 승계란 거 보자. 자, 목표의 승계는 이거야 되는 게 1순위가 2순위가 되고, 1순위가 3순위가 되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비중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예, 비중 변동.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목표의 변동에 관한 성격들 다 파악을 했고, 자, 이제 저를 바꿔서 MBO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MBO 중요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MBO의 특징, 장단점, PP 비스 관계. 다 별표 두 개, B급이죠. 2000년대 초 창기만 하더라도 이게 A급 자리였거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문제의 출제 빈도가 좀 격감돼가지고 B급으로 좀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목표 관리는 이제 일단은 그 발달을 보자. 1954년도 피터 드라커 아주 유명한 뭐야? 미래학자야.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자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분 가운데 하나고 이 양반 오래 살았어요. 오래. 이름이 드라커라 그런지 오래 살았어요. 93세인가 94세까지 살아. 오래 살았지. 요새는 여러분들 뭐 100세 정도 살아야지만, 이 양반 뭐 그래도 여러분들 그 나이를 따지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미래 예측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MBO를 개발해. MBO를, 그걸 이 사람이 만들어내. 그리고 이 MBO 자체를 만든 게 50년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맥그리거, 그리고 리커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론적 숙성이 이루어졌고 닉슨 정부 때 미국의 닉슨 정부 때 정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 위할게. MBO의 본질은 예산 제도가 아니라 조직 관리 기법이었고 이 닉슨 정부 때 예산 제도로 변경 채택이 돼. 본질은 조직 관리 기법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럼 MBO 자체는 여러분들 그 영어 나온 거 보자. 자, 영어 나온 거 보자. 거기 제목에 Management by Objectives 이렇게 나왔어. 목표에 의한 관리 아니야. 그 목표 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그러는데. 자, 이때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자. 목표 아까 두 가지 골, 오브젝티브 뭐야? 이거 아니야. 구체적, 계량적, 단기. 요 단기란 말은 1년 이내의 목표를 얘기해. 그리고 여기 뭐? 다수의 합의를 토대로 설정된 목표를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MBO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굳이 지금 MBO는 또 1년 동안 목표가 고정돼 있어야 돼.
설정된 목표는 1년 동안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럼 이 MBO에 의해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조직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업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을 하든, 보험 외판을 하든, 정수기 영업을 하든 간에 MBO 방식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뭘로 할까? 자동차 영업소에 근거하여 MBO에 관한 내용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삼성 르노 자동차 인천 주한 영업소라고 가정해보자. 저들이 2019년도 12월 31일이야. 자, 물어보자. 그럼 12월 31일 날 모든 영업소, 모든 국가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은 종무식이라는 걸 거의 그래. 1년을 마침표 찍는 걸. 마찬가지야. 여기가 종무식을 거는 현장이고, 이 선생이 영업소의 소장이고, 여러분들은 영업소의 사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1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우수 사원을 뽑아. 그래서 우리 자동차용으로 선발하고, 여러분들, 상금과 포상을 합니다. 포상은 뭐 삼성 르노 자동차 장난감 하나 주겠지. 자, 웃자고 하는 얘기군요. 포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영업소는 팀 단위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겠지. 왜 그러냐 하면은, 팀장의 실적이나 영업소장의 실적은 팀원이나 영업소 사원들 실적에서 평가를 받아.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은 한팀 뽑아서 마찬가지로 포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2019년도에 설정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SM 자동차 300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를 초과 달성 320대나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김에 2020년도 우리 영업소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니까 SM 자동차 자 400대 달성 어때요? 하고 먼저 소장 의견을 제시해. 이걸 여러분들 영업소 사원들 의견을 토대로 이제 조정을 하겠죠. 1팀에 미스터 김이 손을 번쩍 들고 경기 자체가 세계 경제가 L자를 가고 있고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내수도 부진일 테고 그래서 우리 그냥 올해 순으로 320대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미쓰리가 무슨 말이냐? 경기가 바닥을 쳤고 이제 회복세가 보일 거다. 내수가 또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얼마 하냐? 350대 하자고 얘기합니다. 3팀의 여러분들 팀장 자체는 370대. 뭐 4팀 자체, 미스터 박 자체를 얘기할 때는 410대. 이따가 가정해 보자. 등등등등. 이걸 이제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이제 목표 설정하는데 350대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이 목표는 상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야.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야. 아, 공동의 합의야. 그렇죠? 두 번째. 이 목표는 자 350대 계량화된 목표야 질적 목표야 계량화된 목표죠. 그다음에 1년 동안 설정한 목표니까 단기야 장기야 단기 목표지. 이 목표는 그냥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우리가 320대 달성했다 여기에 비추어서 내년도 목표 설정해야지. 그럼 이것이 환류화돼서 반영이 된게안된게된 거지. 그래서 바로 뭐야 환류를 중시한 목표죠. 됐습니까? 다시 보자. 합의, 계량화, 단기, 환류. 그죠? 그니까 반영된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350대 목표 설정했다. 그럼 팀별로 이제 50대 팀 목표 할당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팀 구성원들 각각의 목표 설정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미스채한테 물어본다고. 미스채, 올해 20대 달성했는데 내년 끝발이어서 30대 어때? 그러면 미스채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성을 얘기할까 안 할까? 하겠죠. 내 나이가 벌써 스물여덟이고 이제는 슬슬 결혼돼야 되겠고 올해는 제가 그냥 뭐 차 파는 것보다는 연애하는 쪽에 치중을 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올해 순으로 20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표는 그럼 이 말은 뭐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도 상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야. 공동의 합의야.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부하들 하나하나의 목표 설정되는 게. 설정됐어요. 자, 이제 2020년도 1월 1일 신청 끝나고 난 다음에 영업소 사원들은 영업소에 오기 없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여러분들 시무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팀별로 회의가 열립니다. 자, 회의 끝났다. 이제 영업소 사원들은 누가 시켜서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노력을 해야 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모든 영업소마다 여러분들 벽면에 여기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여기 여러분들 문재인, 저기 뭐 노무현, 이명박이도 적게 하자. 기분 나빠. 박근혜 고생하니까 박근혜 뭐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자. 누구라느냐? 노무현이야. 내가 1월 달에 설정한 목표가 SM 자동차 여러분들 10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1월 30일 날 보니까 내가 달성한 것은 5대밖에 달성 못했어. 그럼 1월 30일 날나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해. 반성하겠죠. 야, 다음 달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 달성하자고 얘기할까 안 할까? 하겠죠. 또 영업사 사원들은 매주마다 중간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현재 내가 어떤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잡한 거몇 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작성해서 팀장한테 꼭 보고를 해야 합니다. 팀장 그럼 팀의 실적을 여러분들 매주마다 또 작성해서 누구한테 여러분들 영업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영업소장 이걸 다 모아가지고 매달 본사에다가 영업시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MBO예요. 자, MBO 여러분들 개념 나온 거 봐. 개념 MBO란 조직 상하 구성원 아까 영업소장과 부하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 합의를 토대로 영업소의 목표, 조직 목표가 설정되죠. 또 상하 구성의 합의에 의하여 아까 영업소 개개인들 영업사원들의 목표가 설정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영업사원들 개개인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직접 직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효율성적인 기여하는 관리기법 됐습니까? 자, 특성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야. 공동의 합의.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란 말 나왔고 각자 각자 권한 갖고 스스로 목표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걸 분권적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목표는 고울이야, 오브젝티브야. 오브젝티브. 그래서 결과지향적인 계획화된 목표. 결과적으로 달성을 중시하는 계량화된 목표, 수치를 표시한 목표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영업소 사원들의 상호 의존성과 팀워크를 중시한다란다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 평가 완료, 최종 결과 평가 완료 시켜 이게 쇄신성 제고에 기여한다란다 기여하겠죠. 여러분 영업 사원들은 누가 일을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게야 스스로 하는 게야. 이게 자율적인 인간을 X라 그래, Y라 그래. Y 이론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 Z를 얘기할 때는 자유방임형이라고 적어놔. 자유방임형. 타인한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인간을 얘기해.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영혼이 좀 자유스러운 분들이 영업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 자체가 자율적으로 다 관리하고 누구한테 간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은 맥곡 끊는도 여러분들 정확해. 여러분 보자,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을 보자. 하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뭐 팔라달라고 그 사람들이 팔아줘 안 팔아줘? 안 팔아주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상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 에이 저기 그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이 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칼같이 자르고 안될걸 알고선 여러분들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칼처럼 딱딱 끊을지도 알아.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바로 이제 Z 이론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하는 게야. Y 또는 Z 이론적 인간관. 됐습니까? 자, 절차를 보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아까 부하 목표를 설정했죠. 업무 수행하고 중간 평가했죠. 최종 결과 검토 평가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MBO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권적 참여. 아까 각자 각자 권한 갖고 참여해서 했어요. 했죠. 그리고 아까 부하들의 의견이 여러분들 조직 목표에 반영이 된게안된 게야? 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 발전에 기여하겠고. 여러분들,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공헌해야 하네.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때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일치. 자, 여기 보자. 행사에서 일치시킨다. 잘 봐봐. 일치, 조화, 통합.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일치시킨다. 이것을 조화시킨다. 통합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일치, 조화, 통합은 몽땅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일치가 아닌 분리, 반대말이 분리 아니야. 분리란 그럼 뭐 대립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숙지해가지고 문맥을 읽을 때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일치, 이거 그럼 조화로 바꾸면은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겠고, 분리한다 할 때는 대립적 관계로 본다 해도 경우에 따라 읽고 이해하기 쉬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 때 문맥을 좀 바꿔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3번에 모든 노력을 목표 달성에 집중을 시켜 안 시켜? 그 효과성,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겠죠. 자, 4번에 나온 거 보자. 아까 부하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니까 조직의 민주화, 그만큼 구성원들의 상하기 양에 기여하겠고. 자, 그 다음 밑줄. 소직적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킨다. 상하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MBO 같은 경우에 여러분 위에 아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 야, 영업실 목표 얼마 할까 하고 서로 위에 있는 누구? 소장, 중간에 팀장,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영업사원들이 서로 막 의견을 교우해야 돼. 하죠. 이런 걸 이제 소직적 의사소통, 상하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소직적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틀려. 수직적 인간관계는 엄격한 명령과 복종관계야. 그걸 뭐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틀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MBO에서 파악한 목표는 여러분들 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 부하 의견이 반영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 아무리 나쁘게 나오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 수락을 가능케 하죠. 그리고 계량화된 목표니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겠고. 자, 절차적인 책임을 통한 팀워크가 능력 발전에 기여하겠고, 분권적 참여적 관리를 통한,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지나친 직권성과 일방성을 지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관료제 그러면 떠오른 조직 구조가 있죠. 바로 뭐야? 피라미드형이야. 하이라키. 꼭대기 한 사람이죠. 모든 거랑 과자 안 가자. 일방적으로 지시해 안 해. 하죠. 그럼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지. 근데 MBO 자체를 얘기할 때는 참여적 분권적 관리를 특징으로 해야 해. 하죠. 이걸 여기에 도입시킴으로써 이러한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표현이야. 그게 바로 7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지나친 직권성과 일방성을 지닌 권리적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이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관료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을 좀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을 동태화시킨다고 얘기해. 조직의 동태화를 촉진시킨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생님 보자. 소직적 인간관계를 야 임마! 한번 조직의 경직화일 때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파악한 여러분들 MBO를 얘기할 때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바뀌는 거 인간관계가. 그러면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경직된 그러한 상태를 좀 동태적 관계로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야? 막 조직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 봐봐, 막뭐 영업 소장하고 여러분들 서로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아 소장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막 얘기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가끔 이런 저기 술집 가면은 술집에서 소장님하고 영업사원들하고 술 먹는 거 보면 나와. 나오면 영업소 사원들이 수장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수장님 아막 그러고 막 그래.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그냥 붙지 말고 저 분위기는 분명히 영업소인데 자동차 영업소. 아줌마들 많으면은 보험 영업소. 그건 모르는 거라. 보험 영업소는 특히 아침에 식당에서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식당에서. 소장 이런 사람들이 아줌마들 아침 안 먹고잖아. 아침에 해장국 사주면서 오늘 하루도 있어야지 합시다 막 그래. 그러면 아줌마들 박수 막 쳐. 하고 이제 열심히 나가서 하고 그러시는 게. 그분들 힘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걸어 다니고 요새 이제 차가 있으니까 난데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는 노량진에 그 여러분들 교무실에 영업하시는 분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그 내가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종아리가 조선무 두개딱그 모처럼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이 평평해. 왜 그러냐면 걸어서 영업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리통이 땅땅해.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여자들 몸에 몸이 많이 부어 안 부어? 부죠. 그럼 부기 빼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내장탕.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 내장탕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잖아. 보험영업소 아줌마들 인사 많이 받아. 아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 많이 해줘. 자 그만 가자. 여기서 7번,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다. 8번에 환리를 통한 약점의 신속, 아까 중간평가 환리요, 최종 결과 검토 평가 환리요, 신속한 발견 보완이 가능하죠.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자, 1번 나온 거 보자. 정부 관리에 MBO를 도입할 경우, 자, MBO 제공하는 목표는 구체화되고 계량화되고 명확한 목표 아니야.
근데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야? 공익을 구현한다, 정의사회 구현한다. 그러면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목표 설정이 쉬고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뭐 공익을 200만 원, 사회정의를 300km 달성하자 이렇게 못하잖아. 1번 그 표현이야. 자, 이번에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목표 달성 수단을 정당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찾아와서 친인척들이 부탁을 해야 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보험 다 들어놓고 더 이상 들거 없다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전화해 안 해?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동생 볼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저술 처먹고 전화해가지고 형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전화 통해 되고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형이 또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버지가 여러분들 하나 들어준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버지 부부싸움도 나왔나? 나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출해야 돼.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하여간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 이제 뭐 선생님도 많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특히 이제 친구놈들 선생님 나이 때 애들이 다 이제 그 명퇴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생명보험 제일 많이 해. 두 번째 정수기영업. 정수기영업 하는 애들 청원아이스 그런 거. 아 몰랐구나. 사달라 그래. 친한 친구들이. 그럼 이제 선생님 아니 진짜 솔직히 이렇게 샀어. 또 하나 또 샀어. 또 샀어 세 개. 그러니까 이제 그 봐봐. 하나는 우리 집, 하나는 이제 집사람한테 우리 장모님만 하더래. 장모님 갖다 주니까. 집사람 좋아하지. 또 하나 가져오니까 마시가 안 가. 정수기하고 같이 나가래. 그래서 정수기 들고 나왔어요. 나가서 우리 부모님 댁에 하나, 어머님 하나 갖다 드렸죠. 우리 어머님 댁에는 그 정수기가 두 개예요. 정수기 두 개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내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 곤란하죠. 근데 그놈아가 이렇게 팔아먹고 난 다음에 또한 놈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죠, 못 사죠? 못 사주지, 여러분들. 그럼들 또 녀석 또뭐 욕해. 그러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이고, 응? 술 한잔 먹이고, 너 내가 돈 10만 원 줄게. 팔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그 10만 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거지 새끼냐고. 난 좋지, 뭐 10만 원 걷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2번에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수단을 정당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자, 세 번째 양측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를 경시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자, MBR은 기업에서 만들어진 조직관리기법 아니야. 그렇죠? 그럼 추구하는 것은 이윤추구 아니야. 근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추구야, 공공성이나 공익이야. 공익을 추구하죠. 그럼 행정에 도입했다? 맞지 않고 삐그덕삐덕거리는 경우가 많겠지. 그걸 이념적 갈등이 수반된다. 말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 때. 아까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과 부하 구성원이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매주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어요? 중간 실적 보고서 작성해서 올린다고 얘기해서는 했어요. 서류 작성 시 업무 부담이 크다고 그런 단점도 내포되어 있고. 자, 6번 나온 거 봐. 급격한 변화의 환경 하에서는 목표가 변동될 개연성이 커안 커? 크잖아,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자. 아까 MBO에서 파악한 이 오브젝티브, 자, 여기 보자. 영업수요 목표, 1년짜리 목표는 1년 동안 고정돼 있음을 전제로 해. 왜 그러냐면은, 만약 조직의 목표가 매달 바뀌어버리면은, 팀의 목표, 영업선의 목표도 계속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은 영업소의 목표만큼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급격한 변화의 환경하에서는 목표의 변동을 요구하는데 MBO는 목표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유용성에 많은 여러분 제약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6번도 자, 그 지금 여러분들 그 쪽날개 잠깐 나온 거 봐. MBO는 유동적인 상황에 유용성이 커진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O야 X야. X가 돼야 되겠지. 거기 여러분 쪽날개 있는 질문들은 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내려가서 MBO, PPBS, OD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PPBS 계획예산 그런 거안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MBO의 특징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 MBO, PPBS 나온 거 보자. MBO, 발생 거란. 아까 MBO는 여러분들 본질은 조직관리 기법으로 등장했다 그랬죠? 나중에 예산 제도로 변경이겠잖아. 그래서 발생 거란은 그냥 관리 기술이지 예산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MBO는 영업소 같은 작은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해. 알았습니까? 작은 조직 단위. 이게 바로 이제 부분적이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선이 있고 막류가 있는데, 개선은 조직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개선이라 그러고, 막류 스텝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막류라 그래. 나중에 배우는데, 그럼 영업소에서 고유의 업무는 뭐야? 영업활동 아니야. 그럼 제가 좀 전에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영업사원들 아니야? 그럼 그건 당연히 개선이야. 이런 막류야. 개선. 그래서 개선 조직의 치중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영업이라든가 보험 영업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필요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기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밑에 별표에도. 지금 잘 생각해봐. MBO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 여기 보자. 고객의 만족도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야. 얼마나 자동차를 팔았냐가 중요한 거지. 외부 환경에 얼마나 기여했냐가 안 따져. 우리 영업사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고객의 기여도 만족도 어쩌다 그거 안 따져.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내적 산출량이 중요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MBO 여러분들 영업사니까 당연히 부분적 개별적 예산 범위. 아까 부하 의견이 상승부로 올라가 상향. 아까 부하들 권한 갖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거기 PPP에서 맨 밑에 보자.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 분권이야 직권이야? 직권. 이거 많이 나온 편인데 나중에 PPP에서 계획예산 그래. 나중에 예산제도 재무행정 파트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MBA 기본적인 성격 특징들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자, 배운 내용 좀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자. 자, 페이지. 설명 안한게 하나 있구나. 141페이지. 혹시 몰라서 저 첨삭 지도에 미션 비전 전략. 자, 이게 2000년대, 2010년도 그때 이제 뭐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교재에 이걸 정리한 수험서도 있고 또 여러분들 대학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좀 보겠는데, 자, 일단은 미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게 미션이야. 우리가 미션을 번역할 때는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해? 임무라고도 번역을 해야 하네. 맞아. 그래서 왜 조직이 존재하는가? 맨 앞에 나왔어. 나왔죠.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EX에 관세청의 미션이라는 게 나와. 관세청의 존재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속으로 한번 쭉 보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란 얘기야. 자, 미션 이해했습니까? 자, 봤으면 여러분들 기능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비전 나온 거 봐. 비전. 자, 비전은 뭐야? 미래의 모습을 비전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나온 게 거기 비전은 어떤 단위 등의 미래 모습에 대한 머릿속의 그림이란 말로 왔는데, 지금 얘기한 미래의 미래상을 얘기하는 게 미래상 쉽게 얘기할 때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 미션이 조직의 존재 이유란 말이 나와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비전은 조직의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그래서 관세층의 비전 쭉 나서 나왔고. 거기 월드 베스트 관세청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조직의 비전, 미래상을 얘기하는 거고. 자, 핵심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을 보다 구체화시킨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이란 말은 미션과 비전을 보다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럼 전략은 바로 뭐냐? 전략은 좀 전에 여러분들, 좀 전에 미션과 비전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좀 전에 핵심적 가치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 행동 기준이라 할 경우에, 행동 기준을 한다면 이거는 뭐냐? 계획이야, 계획. 전략은. 맨 밑에 나온 거 보자. 전략. 두 번째. 외부 환경 고려하면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직 내부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미션, 계획. 이렇게 나왔죠.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기준은 핵심적 가치가 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전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숙지해서 가져가면 의미 파악은 쉬워질 겁니다. 자, 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보자. 교재 보지 마시고. 조직의 존재 이유. 미션. 조직의 미래상. 비전.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기준. 다시 봐봐. 머리털 확 뽑아버릴까 봐. 아, 좀 전에 본거 아니야. 핵심적 가치.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전략. 좀만 생각하면 다르잖아. 자, 한 장을 넘겨보자.
거기로 에치오니가 파악한 목표의 유형 세 가지 나왔죠? 자, 조직 강제 공리 규범 얘기했다. 강제 무슨 목표? 질서. 공리 무슨 목표? 경제. 규범 조직은 문화 목표를 설정 추구한다. 됐죠? 자, 여러분들 하단에 목표의 변동. 물어보자. 수단의 목적화, 그걸 뭐라 그래? 목표의 전환, 전환. 수단의 목적화를 뭐라 한다? 목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자, 여기 정의부터 정연이부터 해서 이렇게 질문 나올 거야. 대답하고. 요 끝나면 요 줄. 요 끝나면 저 줄.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습니까? 답 못하면 쪽팔려 안 팔려. 쪽팔립니다. 근데 갑자기 너 하지 마. 네가 해야 이렇게 할 경우도 있어. 예, 같이 집중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아,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목표 전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소수 간부의 권력력을 얘기한 미헬스에 뭐가 있다, 정연이? 무슨 철칙? 그렇죠. 과두의 철칙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 뒤에 친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 달성 불가능하다? 새로운 목표를 발견 설정 추구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에? 승계. 좋습니다. 그 뒤에 친구. 목표의 승계는 조직의 항구성 유지에 기여한다. 교재 보고. 목표의 승계는 조직의 항구성 유지에 기여한다. 아우, 신경질.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항구성 유지에 기여한다. 그 표현 맞아요, 여러분들. 자, 뒤에 친구. 여러분들 물어보자. 본래의 목표에다가 이질의 목표. 뭐야? 더구나. 자, 뒤에 친구. 본래의 목표에다가 동정의 목표 추가. 확대. 자, 여러분 다 같이 보자. 본래 여기 보자.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 알파를 설정하는 것하고 목표 달성 도중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다 그랬지? 그럼 완결 이후에 플러스 알파를 뭐라 했나? 승계. ING 달성 도중 플러스 알파는 목표의 확대라고 얘기했어요. 확대.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MBO에서 파악한 여러 목표를 얘기할 때는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목표를 의미한다. OX. 자, 단기 목표야, 장기 목표야? 단기 목표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보지 말고. MBO 자체는 참여적, 분권적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O가 돼야지, 여러분들. O가 돼야지. 참여적, 분권적 관리. 여러분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일치 조화시킨다. O가 돼야지.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 유용성이 더욱더 커진다. X, X. 조직의 동태화에 기여한다. 오, 잘했어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좀 읽고 막 외울라 그러지 마, 여러분들. 대신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요 파트는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파트 2, 정책 형성 파트 2 입문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